아, 저기 있다. 자, 저기 보이시죠? 내셔널 프랜차이즈 쇼. 우리 썰리가 간다. 간다. 썰리님. 네. 우리 내셔널 프랜차이즈 쇼는 왜 왔어요? 사실 프랜차이즈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도 네.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고객님들은 사실 프랜차이즈로 비즈니스 맡기시려는 분들도 많고 상황이 많이 달라지니까 한번 보러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드디어 오늘 프랜차이즈 쇼에 왔습니다. 있습니다. 와, 여기 봐봐. 네. 뭐 스폰서. 스폰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세미나를 하네요, 그죠? 이쪽으로 돌아볼까요? 네,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한번. 오, 이거 윙스 우리 저기 랭리에도 있잖아요. 네. Why wings? Are you guys looking for a franchise? Our clients are looking for some franchises that we wanted to check out some of these food related, depending on the size of. Okay. Location, and then it's a $250,000 minimum investment. So you guys originally start the Ontario area, and it's like a Canadian brand, or yes, it's yes, a Canadian brand. Yes. Oh. B. 프랜차이즈 B나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또 공사 금액이 얼마가 드는지 이런 것들은 뭐 다 레스토랑 레벨이 다 틀리니까 캘거리 한번 가야겠습니다. 네. 한 끼 가서 한번 확인하러 한번 캘거리에 가야 될 일이 또 생겼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되게 빅브랜드 프랜차이즈 막 우리가 다 아는 거 이런 것만 기대했었는데 뭐 작은 것들도 있지만 그중에 한국 브랜드 두 개, 세 개 깜짝 놀랐어요. 발견한 것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가 한국 커뮤니티의 세대가 변하는구나. 젊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했어야죠. 네, 맞아요. 똑똑하게 준비해서 시스템화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비즈니스를 하셔도 꼭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시스템 갖추고 내가 훌륭하면 내가 프랜차이즈가 돼서 가맹점들을 모집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오늘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 희망도 본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 고객분들한테 계속해서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썰리가 간다!